예각 삼각형 ABC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 파이가 되고,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뭐냐면, B 더하기 C가 파이 마이너스 A죠. 그래서 A 구하세요 인 거고, 최종적인 질문은 탄젠트 A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탄젠트 A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4의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4 루트 3의 사인에 마이너스 7인데, 얘가 사인이 1차니까 코사인 제곱이 바뀌어야 되겠죠? 4의 1 마이너스의 사인의 제곱. 괄호 풀면 마이너스 4의 사인 제곱 4 루트 3의 사인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마이너스 곱하고 요거 플러스 3인데 얘가 루트 3의 제곱 형태로 봐줘야지만 인수분해가 좀될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 제곱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2의 사인의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한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고요. 코사인은 루트의 1 빼기 사인 제곱하면 2분의 1. 또는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려면 60도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다라고 봐도 되고.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탄젠트 A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나 또는 탄젠트의 60도 3분의 파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가 루트 3이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를 코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의 3분의 파이 구해놓은 거 가지고 루트 3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